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강릉을 방문한 지난 10일 공식 일정 이후 벌어진 술자리에서 권성동 국회의원이 강릉 시민에게 성희롱 수준의 발언을 했다고 한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당사자 측의 신고로 경찰까지 출동했던 걸로 알려졌는데 권 의원 측은 정치적 공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강릉을 찾은 지난 10일 윤 후보와 이준석 대표, 권성동 국회의원은 공식 일정을 마치고 밤늦게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는 동행 취재를 온 기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집합 인원 제한 조치에 따라 3, 4개 가게에서 분산해 열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한 매체가 술자리가 끝나가던 새벽 1시 무렵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권성동 의원이 있었던 가게에서 실랑이가 벌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가게 안 다른 테이블에도 손님들이 있었는데 옆좌석에 앉아 있었던 한 부부에게 권 의원이 성희롱 수준의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당시 가게 안에 있었던 목격자들은 권 의원 일행이 자리를 뜨고 경찰차가 와서야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분들이 다 나간 다음에 네. 한 20분 있다가 뭐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쳤다 이더라고요. 자기들도 앞에 있다가 뭐 조사가 비슷한 걸 닦았나 봐. 그 사람이 그쪽에서 아참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출동한 경찰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상황을 물어보기도 했었다고 알려졌는데 경찰도 출동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내용은 저희가 확인해드리기 곤란하고요. 112 신고 접수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보도로 논란이 일자 권성동 의원 측은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남자가 사진 촬영을 요청해 함께 찍었고 남자의 부인이 미인이라고 칭찬하며 결혼을 잘하셨다고 말한 게 전부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성추행 발언을 했다는 건 악의적 공작이라며 강력한 법적 조치로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권성동 국회의원의 술자리 성희롱 발언 논란이 정치권을 흔들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논평과 함께 성희롱 발언이 사실이라면 권 의원이 모든 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날 인근 CCTV 영상에는 권 의원이 술집을 빠져나간 뒤 실제 경찰이 출동했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배현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 권성동 의원과 동행 취재 기자들의 술자리가 있었던 강릉 시내 술집 인근의 CCTV 영상입니다. 지난 11일 새벽 1시 무렵 권성동 의원이 술집을 나서며 손을 들어 인사를 하자 동행 취재한 것으로 보이는 기자 서너 명이 밖에서 배웅을 합니다. 이후 30분 정도가 지나 경찰차 두 대가 가게 근처에 도착하고 차에서 내린 경찰들에게 한 남자가 다가갑니다. 이 남자는 권성동 의원이 자신의 부인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 남자는 경찰과 대화를 주고받았지만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권성동 의원은 술집을 떠나는 과정에서 옆자리에 있던 부부에게 성희롱 수준의 발언을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논란이 계속되자 정치권에서는 비판 성명이 잇따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악의적 공작 운운할 게 아니라 권 의원 스스로 법적 조치를 취해 성희롱 발언이 없었음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강릉시위원회는 권 의원의 막말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며 부끄러운 성인식과 인권 감수성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릉시민행동도 수사기관에서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사실로 밝혀질 경우 권 의원은 모든 자리에서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권성동 의원 측은 어제는 입장문 이외에 추가적인 입장은 없다고 전해왔고 강릉경찰서는 해당 신고건에 대해 현장에서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권성동 국회의원이 술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여당 측이 당시 112 신고 내역을 공개해 정치권에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은 사건이 벌어졌던 당일 이 술집 안에 있던 목격자를 만나 당시 상황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당시 주변 술집에 동행 취재 기자들이 있었는데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김은혜 의원까지 술집을 오갔다고 증언했습니다. 배현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성동 국회의원의
성희롱 의혹 사건이 벌어진 당일 해당 술집에는 취재진을 만난 목격자를 포함해 다른 손님들도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목격자는 술집 3개 테이블에 손님들이 있었는데 가장 안쪽 자리에 동행 취재 기자단이 자리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권성동 국회의원, 김은혜 국회의원이 술집 안으로 번갈아 들어와 기자들과 합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바로 뒷자리에 권 의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당했다며 신고한 부부 일행 3명이 앉아 있었고 목격자 일행은 부부와 등지고 있었습니다. 목격자는 술을 마시던 가게 안에서는 실랑이가 있었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이후 경찰이 출동한 건 봤다고 말했습니다. 나와서 담배를 피우는데 경찰차가 이렇게 두 개 오더라고. 그들이 남자 하나하고 키 큰 남자 하나하고 경찰 네 분이 이렇게 있으셔가지고 경찰들이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계속 얘기를 하면서 물어보는데 이 남자는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동행 취재 기자들은 경찰이 출동했던 술집을 포함해 주변 네 곳에 인원을 나누어 술자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권성동 의원과 윤석열 후보, 이준석 대표 등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술집을 옮겨 다녔는데 여권에서는 방역 수칙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 대표님하고 윤석열 이제 저기하고 먼저 오셨다가 보좌관들하고 와서 좀 앉아 있다가 권성동 이제 의원님하고 셋이서 같이 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가시고 그러니까 자리를 살짝 떠나요. 왜냐면 그 인원이 8명을 맞출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들어오면은 기자들도 빠졌다가 그래서 그 8명을 맞추는 것 같더라고요.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권성동 국회의원과 관련한 112 신고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신고 내용에는 아내와 같이 있는데 성희롱 발언을 했다. 상대방은 국회의원이다. 지금은 자리를 이탈한 상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신고자가 사건 처리를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겠다고 해 고소 절차 등 상담 안내 후 종결한 것으로 조치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다시 입장문을 내고 자신을 범죄자로 낙인 찍는 도를 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다면 모든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강릉시 지역위원회는 집회를 열고 강릉 시민을 우롱한 권성동 의원은 모든 직을 내려놓을 것을 촉구했고 강릉 여성의 전화도 권 의원에게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MBC 뉴스 배현안입니다.